자, 오밋이란 단어인데요. 일단 여기서도 근거가 하나 나오는데, 근거 나오기 전에 요거 잠깐 하나 잡고 갈게요, 얘들아. 고기 좀 들어봐. 이것도 다 알죠? 물어볼게. 뜻은 뭡니까? Unfortunately. 불행히도란 뜻입니다. 기능 아니? 기능. 쟤도 나름 접속사거든. 접속부사. 항상 접속부사는 기능 알아도 역접이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봐. 불행이도란 말을 하려면 앞에는 좋은 말을 했을까, 나쁜 말을 했을까? 좋은 말을 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는 잘생겼다. 강동원은 잘생겼다. 불행이도 게이다. 아, 예를 든 거야. 예를 든 거야. 아, 아니야. 여자애들 눈빛이. 아니, 예를 든 거야. 이해되니? 다시 반대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on 때문에 fortunately 하게 되면 뜻이 뭐야? 다행히도지. 그럼 다행히도면 앞에는 무슨 말 했을까? 나쁜 말 했겠지. 아니, 좋은 말 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말. 이상하잖아. 강동원은 잘생겼다. 다행히도 나를 좋아한다. 이상하잖아. 그지? 다시 한번. 강동원은 잘생겼다. 아, 앞에는 나쁜 말 해야 되겠지? 강동원은 게이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든 거예요. 게이다. 다행히도 나는 좋아해줘. 느낌 뭡니까? 알겠니? 잊지 마. 다행히도나 불행히도는 뭘 나타낸다고요? 역접을 나타낸다고요. 비슷한 게또 뭐가 하나 있냐면, 유감스럽게도입니다. 들어두세요. 유감스럽게도. 영어로는 regrettably인데, 유감스럽게도면 지금부터는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이죠. 그렇지. 앞에는 무슨 말 했을까? 좋은 말 했겠죠. 남친이 생겼다. 유감스럽게도 꿈.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접 기능이니까 알아도 이 말을 왜 하냐? 우리 다다음 주 주간 모의고사에 이게 나와. 써먹어. 위치 문제 풀때 써먹어. 알겠지? 다시 돌아와서. 간다. 유감스럽게도, 불행이도. 불행이도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갈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팩, 짐을 싸는데요.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짐을 싼대. 나쁜 거 맞지? 그지? 그리고래요. 또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이러한 종류의 스트레스가 interfere with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을 뭐한대? interfere. 가로막는데. 그 다음 아까 배운 거. 형광펜. 컴버 찍고 ing 나왔어. 그래서 뭐 한다? 증가시킨다. 그럼 앞에 나온 원인이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럼 뒤에 나온 결과도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뭐 해야 돼? 나빠야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가능성을 높이는데 of our omitting something we might need.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배출하겠니, 빠뜨리겠니, 가져오겠니, 뭘 높여야 나빠져?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빠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빠뜨리다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다. 됐습니다가 아니죠. 됐습니까?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해됐습니다. 됐죠? 네, 단어 정리할 게또 하나 있네요. 여기 찬스 체크 좀 하자. 이쪽 좀 볼까요? 선생님, 방금 여기 찬스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 기억을 잠깐 떠올려봐. 나 찬스 방금 뭐라고 번역하든? 슬쩍 넘어갔는데. 기회라고 번역하면 이상하잖아.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깜빡할 기회를 높인다. 내가 그렇게 번역 안 했는데요. 앞에 보세요. 찬스도 네 가지 정확하게 알아두자. 원, 투, 쓰리 앤 포. 간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뜻은 뭡니까? 기회란 뜻입니다. 그때는요, 주로, 절대적인 건 아닌데, 주로 chance to 하고 쓰여요, 이렇게. chance to, 이렇게. 그럼 이건 to 부정사 할? 기회, 보통 이렇게 씁니다. 되니? 근데 참고적으로, 얘들아, 기회 그러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 아니? opportunity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뭐 이런 그룹이나 노래도 있고, opportunity. 얘도 뜻이 뭐라니? 기회래요. 근데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무슨 비용 들어봤니? 기회비용이라고 들어봤죠? 기회비용을 할 때는 chance cost라고 안 하고 항상 opportunity cost라고만 하거든? 그럼 뭔가 어감 좀 다른 게 있나 봐. 그지? chance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좀 흔한 거야. 그리고 우연히 올수 있는 거예요. 흔하고 우연히 올수 있는 게 chance야. 되니? 그럼 opportunity는 정말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고, 흔치 않은 거고, 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얻을 수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영학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야?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 수업을 예로 들면 우리 수업에 대한 기회비용은 뭐야? 그렇죠. 네가 한 달에 내는 수강료 그리고 시간이요. 그렇지. 여기 와서 현장 수업 혹은 인강으로 보는 거, 이게 전부 다 기회비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비용 대비
네가 이달에 이만큼 돈을 내고 이 시간에 여기 시간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나를 만나서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르는 것들이요. 아주 탁월한 선택인 거죠. 자, 결말은 항상 훈훈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을 역으로 뭐라고만 한다? Opportunity cost라고만 합니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아까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찬스가 가능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가능성. 근데 그때도 문맥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은 뭐가 붙냐면 chance of나 혹은 chance that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뭐 할? 가능성이야. 잠깐 보고 올까? 뒤에 뭐 붙었니? of 붙었지. 그럼 해석 뭐라고 했어? 우리가 무언가 omitting, 빠뜨릴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이거 얘기하면서 좀 잠깐 얘기했는데 chance는 우연, 기회는 기회인데 뭔가 우연성을 담보한 거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by chance란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통째로 그냥 우연히란 뜻이야. 최악의 번역은 한스라 기회에 의해서야 망하는 겁니다. by chance 뜻이 뭐라고요? 우연히. 그럼 얘들아 우연의 반대말은 뭐야? 필연 혹은 의도적인 거. 맞습니까? 얘 상대적인 개념은 on purpose입니다. purpose가 뭔데? 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서란 뜻으로 네, 이것도 의도적으로란 뜻이 돼요. 됐지?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별을 좀 쳐줄게요. 이거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단순히 외워야 돼요. 이것도 가능성이란 표현에서 나온 거긴 한데 외워야 됩니다. chances are 아마도란 뜻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아마 기회는 그럼 망하는 거야. 이게 통째로 뜻이 뭐라고요? 아마도.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Chances 아마도.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갈게요. Chanc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기회. 그래서 opportunity cost하고 비교 좀 해두자. 기회 비용은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영작할 때 좀 정말 소중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chance 대신에 뭘 쓰면 되는 거야? opportunity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chance of나 chance that 하게 되면 뭐 할? 가능성. By chance? 우연히. On purpose? 의도적으로. 됐지? 의도적으로. 그 다음 chances 아마도 필기합니다. 자, implement란 단어인데 사실 저 단어는 명사적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써놓을게요. implement는 명사로는 도구란 뜻입니다. 도구. 명사로는 도구. 저는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꼭 외우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데 내 님을 풀려면 도구가 필요해. 혼자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 혼자. implement. 도구가 필요해. 그럼 implement. 혼자 이렇게 외웠는데 어떻게든 외워. 알겠지? 자, 그런데 그 명사적 뜻 말고 무슨 뜻이 있다니? 동사적인 뜻이 있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문맥을. 요게 GMF라고 그냥 나오거나 아니면 GMFood라고 나오는데 이게 유전자 변형식품입니다. 알아는 두시고요. 그,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 혹시 그 자이언트 해가지고 그 옥수수 캔에 들어있는 거, 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거든. 근데 거기가 유럽 제품에는 패키지에 GMF라고 정확히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관련 법안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식품인데도 유전자 변형인지 모르고 사 먹죠 우리가. 알겠지? 그래서 알고는 드세요. 참고적으로 얘들아 유전자 변형 식품이 왜 무서운 줄 아니? unknown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리가 뭐 한 100년 먹은 거야? 끽해야 몇십 년 사이밖에 안 먹어봤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 몸에 계속 누적시켰을 때 진짜 나중에 내가 손가락이 6개가 될지 머리가 2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거고 또 하나는 병행식으로 알아두세요. 슈퍼 옥수수 이런 거 딱 만들어두면 생각해봐. 옥수수도 다양한 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농부들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선호하겠지.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옥수수를 한 종만 키우겠죠. 근데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 위험성도 좀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놓도 상식으로. 그렇게 심오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 갈게요. 뭐 엄청난 얘기 했다고. 자, 유전자 변형식품의 리스크. 뭐가? 위험이 투 항상 어떤 어감이라고? 부정어감이라고. 너무 높고 그리고 너무 높다. 그리고 potential damage. 잠재적인 위험성이 would be devastating. 바로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이게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할 수 있대요. 우리나라 전체를요. 자, 여기 형광펜. For this reason. 그리고 또 좋은 걸 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번역 안 되는 친구 없죠? For this reason 뜻이 뭡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들어봐. 앞으로 이제 내 새끼라면, 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 맞는데요. 독해하다가 전치사 this 혹은 전치사 that
명사를 만나게 되면 번역은 하시되 얘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끌고 오는 그러니까 therefore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하나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In this contex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혹시 뜻이 뭔지 아니? In this context. context가 뜻이 뭐야? 맥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잘 봐봐. 제이슨은 굉장히 잘생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해봐. 다시 번역해봐. 잘생겼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 둘 다 똑같이 문맥이 이해가 되죠. 알겠습니까? 독해하시다가 어떤 표현 만나면 전치사 this 혹은 전치사 that 명사를 만나면 앞에 있는 게 논리적으로 뭐다? 원인이다. 뒤에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뭐다? 결과다라고 인지를 한 채로 번역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체크해놓자 이거. 쿠카? 이건 또 항상 저작권을 밝혀야 되죠. 이건 선생님이 대학 때 쓰면서 들으세요. 정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한테 평생 약속한 거니까. 문정아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랑 과제 이렇게 프로젝트란 표현도 너무 거창하다. 영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너희들만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이상한 과제를 한호 교수님께서 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둘이 찾다가 오 하면서 찾아냈던 겁니다. 정아에 대한 에피소드는 다음에 아마 수업 시 다른 수업 때 아마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네, 얘 아이디가 알코올릭이야.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입니다. 여자예요. 알겠지? 주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뭐 그래서 그리고 모태솔로. 내 친구인데 나랑 동갑인데 모태솔로 아직까지.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만나서 둘이 술을 엄청 많이 취해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정말 정말 착한 친구거든. 정말 성격도 좋고 근데 남자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장님을 만나는 걸로 장님을 좀 만나보자 이제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마음만 보는 쪽으로 그지? 어쨌든 우리 정아 예 저작권 밝혔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봐 앞에 원인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금? 나쁜 거지. GMF 이 식품이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라고 번역은 하시되 논리적으로 뭐라고 이건? 인과관계라고. 알겠지? 그래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결과이자 해결책이 나오겠지. 문제제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urge, 촉구합니다. 단어 외우시고요. urge.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매우 엄격한 규칙과 규율을 당연히 뭐 해야 돼? 실행해야 되겠지. 정답은 실행하다. 됐습니까? 이것도 무슨 관계로 처리한 거야? 인과관계로 처리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이게 주제문이었다. 실제 문제에서도. 알겠지? 그럼 이거 뭘 잘 잡았어야 돼? For this reason을 결론 도출, 해결책 이런 걸로 인지하고 있었어야 돼요. 오케이, 마지막 9번 갑니다. 사실 9번은 좀 쉽다. Stereotype을 우리가 다 아는다는데 사실 한 고 1, 2 정도 수준 다는데 그래도 인과관계 한번 잡고 가게요. 알겠지? 답은 아는데 출발하겠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믿습니다. 자, 일부 연구원들의 생각이 먼저 나오네요. 많은 예들이 주어. 근데 in which body and personality go together까지가 수식어야. 됐지? 신체와 성격이 go together. 뭐한데? 함께 가는 거다라는 그러한 예들이 due to 뭐 때문이냐면 stereotype 때문이래. 그럼 이게 원인인 거지. 근데 좀 더 부연 설명이 나오네요. 즉 우리가 형광펜.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듀토 형광 붙여놓고요. 기대를 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의 특징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또 결론 우리가 그러한 특징을 되니?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러한 특징들을 본다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있건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있건 아니건 간에 이게 뭐야? 고정관념인 거죠. 그렇지. 스테레오타임.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인과관계의 근거들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됐지? 자 이제 단어 정리를 할 텐데 한 번 더 넘어가기 전에 고기 들어봐. 단어 정리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인과관계의 힌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는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모르는 단어 추론하는 걸 떠나서 이 인과관계는 어디에 많이 써먹는다고요? 빈칸 추론과 어휘 추론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알겠지? 원인 보고 결과 맞추거나 결과 보고 원인 맞추는 거. 됐어요? 자, 단어 정리할게요. 갑니다. 쭉 바로 가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애니메이트란 단어였습니다. 아까 봤던 단어지. 뜻이 뭐였지? 네, 뭔가 이렇게 활기찬이라는 단어였고요. 동의적 표현은요. 바로 옆에 있는 activate나 energize. 뭐 그 건전지도 있죠? energize죠. 그거. 어 그렇죠. 그다음에 eleven까지요. 네, 이번에 conceal도 쉽습니다. 우리 다 했던 거네요, 어머니. 숨기다라는 단어였었고요. 숨기다. 어 같은 단어는 없네요. 반대말 찾아야 되겠다, 어머니. expose나 reveal, 반대말 드러내다. 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이건 좀 조심하자. trait가 뜻이 뭐니? 특징이나 속성이란 뜻인데 특징, 속성은 똑바로 다 기억해둬야 되겠죠. 형광펜, attribute, property, feature까지. 특히 property 같은 경우는 뜻이 두 개라고 한번 얘기했었어. 하나는 뭐? 재산이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특징. 다 같이 기억해두세요. 재산, 특징 둘 다 기억하자. 그 다음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연결되네요. 안 보고 대답해봐. 고개 들어봐. 고개 들어봐. contract 네 가지 정리해서 본 뜻은 다 함께 끌어모아두는 거야. 첫 번째 계약하다, 의견을 끌어모아서. 두 번째 사물을 끌어당기면 수축하다, 줄어들다. 요거 습관을 끌어당기면 습관에 물들다. 마지막 네 번째 병에 걸리다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동의적 표현으로 여기 있는 compress나 condense나 shrink 뭐하다? 수축하다, 줄이다라는 뜻인데 이 중에서 이 condense, 아 우리 앞에 강에서 봤던 단어인데 dance가 뭐였어? 빽빽한이지. 그래서 con 다 함께 빽빽하게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뭐하다야? 줄이다, 압축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혹시 보일러 광고 듣다 보면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무슨 기술 자꾸 얘기하니? condensing 그거예요. 공기를 이렇게 쫙 압축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공대 쪽으로 가는 친구들 중에 공기 압축기를 컴프레셔라고 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야 돼. 자, devastate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이건 좀 직설적인 표현인데 작살내다 정도로 기억해도 좋아요. devastate 거의 파괴가 아니라 그냥 작살, 깨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알겠지?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는 네, 여기 있는 표현들 다 아는 단어들 맞지? 아, 그 다음 마지막 stereotype 뭐 쉬운 거죠? 뭐니? 고정관념이라는 단어였었고요. 고정관념. 여기인데 이거 다시 한번 또 나왔다. 이거 또 한번 정리하자. 고개 들어봐. 바이어스라는 단어는 뜻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지금처럼 편견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하나 있다고? 그냥 중립적으로 편향, 어디에 어디 쪽을 향하는 이라는 중립적인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자. 됐지? 됐지? 자, 이제 어원 정리할게요. 앞에 보자. 앞에 보자. 자, 오늘 할 어원은 미트라는 어원입니다. 미트란 말이 들어가면 뜻이 뭐라니? 샌드, 보내다는데 쓸 필요는 없고 들어만 둬. 우리 그 북한에 살고 있는 나보다 어린 그 정은이 있잖아, 걔 돼지. 걔가 선거철만 닥치면 갑자기 어디 막 동해안에다 뭐 뻥뻥 하고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겠어 뭐 이런 거 하잖아. 뭐 쏘니? 미사일. 그 미사일 할 때 이 미사일이 그 미사일이야. 뭔가 쏘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전쟁 날 것 같다, 어떻게 뭐 이런 거 안 쫄죠? 그지? 만약에 북한이 서울을 침공한다, 내가 뛰어내릴 거야 이 건물에서. 근데 뛰어내릴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안심 또 안심 하세요. 걔네들이 끼켜야 건드는데 어디야? 잘 생각해봐. 끼켜야 건드는데 어디야? 연평도, 불쌍한 사람들, 꽃게잡이 하고 있는 사람들 막 백령도 막 이런 사람들, 막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있는데. 그잖아. 거기 쌓아놓고 뭐 최고 저놈을 뭐 하다니 뭐 절대 서울 불바다 못 만듭니다. 알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선거나 잘하세요. 알겠지? 그래. 다시 돌아와서 자, 요건 하나 알아두자. 지금 볼 어원이 전부 다 밑으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요건 하나 알아두. 간단하게 써놓을래? 영어 단어에서 밑으로 끝나는 모든 동사들은 명사 형태가 미션이다. 요건 하나 알아둬. 미리 잡고 갈게. 밑으로 끝나는 모든 동사들은 명사 형태가 뭐라고요? 미션이에요. 알겠지? 간단하게 써놓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admit이란 단어인데요. 이거 뜻 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사전상의 뜻만 알고 있으면 헷갈려요. 사전상의 뜻이 뭐냐면 허가, 허락하다의 뜻입니다. 사전상의 뜻이 뭐라고요? 허가나 허락하다. 그러면 좀 이따 나올 permit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admit은 정확히 알아도 입학 혹은 입장 따위를 허가하다예요.
그 AD란 접두사가 어디 어디로 이쪽으로 한 뜻이고 이쪽으로 오세요 보내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Admit 뭐하다? 입학이나 입장 따위를 허락하다 허가하다. 알겠지? 되니? 그리고 두 번째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그래서 인정하다 이 뜻도 있습니다. 둘 다 기억하자. 하나는 뭐? 입학 입장 따위를 허가하다. 됐지? 그래서 입학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두 번째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다 그래서 뭐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럼 물어볼게. 입학을 영어로 뭐라고 하겠니? 어드미션이라고 하겠죠. 인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겠니? 어드미션이라고 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이란 단어 뜻이 뭐야? 밖으로죠. 그렇지. 그럼 이미트는 일단 있는 그대로 무슨 뜻이야? 어디로 보내는 거야? 밖으로 보내는 거니까 발산하다, 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이나 빛이나 이산화탄소 따위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영어로 뭐라 그래? CO2라고 하죠.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밖으로 내뿜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겠니? CO2. 이미션이라고 했죠. 그렇지. 알겠습니까? 같이 연결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는 뭐하다? 발하다, 발산하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나왔던 단어인데요. 헷갈려요 이게. 왜 헷갈리냐? 오란 접두사도 아웃이야. 잠깐만. 이란 접두사도 뭐라고? 아웃, 밖으로. 그게 얘는 어근이 똑같은 비슷한 어근을 가졌는데 뜻이 다르게 된 거라고요. 오밋은요. 밖으로 빠뜨린 겁니다. 내가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 밖으로? 빠뜨린 거. 그래서 빠뜨리다, 생략하다요. 전 이렇게 어원 모를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오 밑으로 빠졌네? 오밋? 외웠죠? 오밋? 외웠지? 뜻이 뭐라고? 빠뜨리다, 생략하다. 그럼 생략은 영어로 뭐라고 하겠니? Omission. 이제 알겠죠? 그래요. 그 다음. 좀 옆으로 써야 되겠네. Permit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펄한 접두사가 뭐냐면 완전히 끝까지 뭘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펄 뜻이 뭐라고요? 완전히 끝까지 뭘 통하여. 그래서 이쪽 통해서 가는 겁니다. 해서 얘가 허락하다고 가장 가까운 동의어가 allow야. 알겠습니까? 되니? 다시 한번. allow와 가까운 뜻은 admit보다는 뭐다? permit이에요. 얘가 허락하다의 뜻이야. 됐지? 그 다음. 자,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기억들 이제 레드북 해볼루션 몇 바퀴씩 두 바퀴씩 이렇게 돌리고 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기억 좀 해봐. 위가 뜻이 두 개라고 했던 거 기억나? 하나는 뭐야? 다시. 또 하나는 뒤로. 그래서 뜻이 두 개예요. 청구서가 왔어. 그럼 돈과 함께 다시 돌려보내는 거니까 송금하다의 뜻이에요. 첫 번째. 온 청구서에 대해서 뭐하다? 돈과 함께 다시 돌려보내다. 그래서 송금하다. 두 번째는 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니 뭐 어디 대학을 뭐 군대를 가야 되거나 하는 것들을 뒤로 따로 빼서 보내주는 거야. 다시 한번 어디로 빼준 거라고? 뒤로 빼서 보내다 그래서 면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국어적으로만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원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찬사라 되니? 한 번 더. 청구서 온 걸 다시 보내는 거니까 송금하다. 군대 가야 되는데 뒤로 빼서 보내주는 거니까 면제시키다, 면제하다. 됐지?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sub이란 단어에서 이제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건데 sub은 다 알지? 뜻이 뭐야? 아래, 그치? 아래 로거나 아래에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봐. 아래로 보내는 거면 굴복하다의 뜻이에요. submit. 뜻이 뭐라고요? 굴복하다. 복종하다. 아래로 가는 거니까. 아래에서 보내는 거면 제출하다의 뜻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니? submit. 아래에서 보내는 건 뭐하다? 제출하다. 그 제출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이쪽에서 쓸게요. 제출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핸드인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씁니다. 듣기 평가할 때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럼 다시. 이종격투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이렇게, 이제, 개싸움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이제, 둘이서 이제 뒹굴어서 그라운드 싸움으로 가게 됐을 때, 아래쪽에 위치한 걸, 서브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굴복한 상태로 있는 거니까. 알겠지? 한 번 더. 서밋. 아래로 보내지는 거면, 굴복하다, 복종하다. 아래에서 보내는 거면, 제출하다. 그때는 핸드인. 됐지? 마지막. 트랜스미션. 트랜스가 뜻이 뭐니? 그렇지. 변하다 내지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성 바꾸는 걸 뭐라 그래? 트랜스? 젠더라고 하잖아. 이해되니? 그럼 트랜스미트는 일단 있는 그대로 뜻이 뭔 거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다. 그럼 봐. 열이면. 열. 전도하다. 그렇지. 학생이면. 전학시키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아니 문자면. 문자. 전송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우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문맥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고. 알겠지? 한 번 더 정리하자. 밑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전부 다 뭔가를 보내는 겁니다. 명사형은 뭘 만든다? 미션을 만든다. 출발할게요. Admit. 학생,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 입학 따위를 허가하다. 의견을 이쪽으로 받아서 보내는 거면 인정하다.
이미트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발산하다, 뭐 방출하다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근데 오밋은 오밋 뭐였지? 생략하다 혹은 빠뜨리다 됐어. 그 다음에 permit은 뭘 완전히 보내는 거니까 허락하다. 어, 가 완전히 다 가. 이해되지? 허락하다. 그 다음에 remit, 자 다시 청소한 걸 다시 보내. 송금하다. 어떤 사람이나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뒤로 빼줘. 면제하다, 면제시키다. submit, 아래로 보내줘. 굴복하다, 복종하다. 아래에서 보내. 제출하다. transmit, 이건 그대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다. 필기하자.